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그의 발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생각을 밝혀서 투자자들 관심을 끌었는데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준금리에 관련해서 내놓은 발언이 이슈가 됐다고요? 네, 사실상 지금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이 된 것과 같이 움직이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오히려 당선이 안 된다고 하면 더 시장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이제 발언한 것에 시장이 더욱 주목을 했는데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대선 전 금리 인하 가능성 에 대해서 어쩌면 그들이 선거 전에 11월 5일 전에 할 수 있겠다면서 그것은 그들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예. 대신에 그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에너지 비용을 낮춰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제 오는 2028년까지 임기를 마치도록 할 수 있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대통령이 된 후에 이제 금리를 내리면 좋겠다 이런 의중을 이제 파월 의장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물론 뭐 연준의 기준 금리는 독립적으로 결정이 되지만 이 대선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대선 후보의 직접적인 이제 금리 반론이라는 점에서 이제 무게가 실린다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를 존경한다면서 그를 재무부 장관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뭐 네. 그 이후에 금리를 내리면 이걸 어떤 자신의 공으로 여기고 싶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이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더 세게 부과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면 미중 교역관계가 사실상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경제학자들의 지적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서는 난 첫 임기 때 50%를 했고 60%는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답은 피하고 모호하게 좀 답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60% 관세를 이제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를 또 했고 이후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60%보다 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입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 네. 네. 그는 또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들이 우리에게 10%보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일부 국가에 관세 할인을 적용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이제 돌연 갑자기 EU를 비판하면서 네. 그들은 우리를 폭력적으로 대우한다. 그들은 우리 자동차를 수입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들의 차 수백만 대를 수입한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일본도 미국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아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무역협정을 재협상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재임 기간 중 미국의 적대적일 수 있는 국가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뭐 관세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 관세가 경제와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예찬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관세 관련된 발언들 들어봤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 냈다고요.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IRA와 이제 전기차 확대 정책을 꼭 찍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환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동차 100%를 모두 전기차로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는 전기차가 주행거리가 짧고 매우 비싸고 무겁다면서 그들은 바이든 행정부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엄청난 양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IRA의 전체나 일부를 폐기할 계획이냐 이런 질문에는 뭐 즉답은 하지 않으면서 IRA는 인플레이션을 낮추지 않고 높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IRA가 지원하는 풍력과 태양광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풍력의 문제는 엄청난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었는데요. 네. 그는 자신이 이제 과거에 사기라고 규정했던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가져가서 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어제 오늘 계속 네. 2차전지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였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호국인 대만에 대해서는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로 하여금 이제 방위 분담금을 5배 올려달라고 했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떠오르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이 방어를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우리는 보험회사나 다른 바가 없다. 그런데 대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는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방어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뭐 대만 사람 들을 매우 잘 알고 그들을 매우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어요. 예. 그는 대만이 반도체 사업의 약 100%를 가져가기도 했다면서 대만은 엄청나게 부유하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만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그러니까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으며 이제 그들은 그것도 다시 그들의 나라로 가져갈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뭐 대만 TSMC 등에 지급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좀 문제 삼은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네.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년 반 동안 중국이 러시아, 이란, 북한과 동조했고 북한은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서 3년 반 전과 비교하면 완전 다른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바이든은 바보라면서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결혼하도록 강제했다. 그들은 이 결혼을 했고 작은 조카인 이란과 북한을 데려갔다. 재미있는 비유를 했죠. 그들은 다른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는 나는 중국을 매우 존경하고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매우 존경한다면서 그는 이제 힘센 남자지만 나는 그를 매우 좋아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러시아와의 합의의 일부로 대러시아 제재를 좀 완화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제재는 모두를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제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IMF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 상향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낮춰 국제통화기금 이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치를 높였는데요.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 분기보다 1.3%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반도체 경기 호전과 예상을 웃도는 수출 회복세로 우리가 나라 경제가 상당히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IMF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2.5%하고 같고 정부와 KDI, OECD 등의 있던 2.6% 전망보다는 0.1%포인트 낮기는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서 IMF 전망치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어떤 전망치와 유사하고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좀 높은 수준이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반대로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네요. 네. 네, IMF는 이번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의 경우는 지난 4월 전망과 같은 3.2%를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을 4월보다 0.1%포인트 높은 3.3%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전망을 보면 지난 4월과 이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이 IMF는 이제 미국은 2023년, 그러니까 작년 이제 견고한 성장세 이후 갈수록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고용시장에서 그렇다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 일본은 또 올해 0.7% 성장을 전망을 했는데 이게 또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네. 지난 1분기 이제 주요 자동차 공장의 생산 중단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공급 차질과 민간 투자 어떤 둔화를 반영해서 전망치를 낮췄다고 IMF는 설명을 했고요. 네. 유로존을 보면 이 상반기 서비스 산업 동력과 예상보다 강한 순수출을 고려해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0.9%로 0.1%포인트 높이기는 했습니다. 네, 네. 우리 성장률은 올려잡고 미국과 일본은 네. 낮추고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이 신흥국 성장률 네. 전망치는 어떻겠습니까? 신흥국을 보면 IMF는 이 신흥 경제와 개발도상국의 올해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 이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씩 이제 올려잡았고요. 네. 인도의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중국은 이제 5% 각각 4.5% 성장하고 인도는 7% 이제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중국은 이제 지난 1분기에 이제 민간 소비 반등과 견고한 수출을 반영을 또 했고요. 인도도 민간 소비 전망이 개선됐다. 이렇게 IMF는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IMF는 이 두 국가의 성장은 이제 세계 경제 성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면서 하지만 이 앞으로의 5년의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데 이는 대부분 이제 아시아 신흥 경제의 동력 약화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아까 보면 중국도 그렇고 이제 성장은 하지만 이게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와 내년은 성장을 이어가나 그 속도는 좀 둔화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네. 네. 또 미국의 조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네. 퍼지는 거에 대해서도 이 네. IMF가 신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IMF는 올해 4월에 지적한 하방 위험 중에서 일부가 더 두드러졌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어요. 예. IMF는 선진국 경제가 이제 물가 하락이 이제 지연되면서 고금리를 더 유지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제 달러 강세와 함께 신흥 경제와 개발도상국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IMF는 또 인플레 리스크 상존 시 이제 금리 조기 인하를 좀 자제를 하고 필요시에 추가 인상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국가의 어떤 재정 상태가 악화돼서 코로나19 팬데믹 전보다 더 취약해졌다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